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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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bow, boom, boom.안 끼워주는데? 안 끼워! 오, 이거 좀 되는 것 같아요. 나 몸 밑에서. 아, 아 너무 아파, 슬퍼. 춥다, 아니에요? 응, 슬슬 추워져. 응, 응. 이거 입고 오셔. 그리고 배도 고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기 좋은 데서 뭐 하세요? 이제 단풍이 진짜 예뻐요. 지금 바깥에 계시는 분들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요. 창문 옆에 계시는 분들은 창밖 한번 보실래요? 같은 팀인가요,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팀을 대표해서 이유진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최은진 한 팀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메뉴를 걸고 퀴즈를 하겠습니다. 왠지 어깨가 무겁다 했습니다. 팔꿈치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자, 구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구호. 출연자 팀. 진이. 진이 할까요? 네, 진이. 진이. 유진 씨. 아, 근데 유진과 진이가 좀 어울리,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 MBC 할까요? 대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승려 할까요? 대한민국 대우기. 승려. 승리의 요정. 승려. 승려. 일단 가벼운 퀴즈 드릴게요. 네. 24절기 중에서. 네. 예. 며칠 전에 지났어요. MBC. 상강. 아, 정답. 맞히지도 않아, 솔직히. 나 어제 알았어. 나 알았어, 이거. 아. 이거 고작 요구할까요? 수준이 이 정도인가요? 가겠습니다. 대하를 들고 네. 가을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 네. 제목 맞추기로 정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맞추면 되나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들어본 건데. 제목만 맞춰요? 나는 완전 처음 들어봐. 승려. 고스모스 피어있는 길. 네. 어? 승려 코스모스 고향녀 그냥 고향녀 정답 와와 고향녀예요? 아니 너무 저 절묘하게 고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 정답. 이 노래는 최근에 신청곡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1대1입니다. 대야 한 마리 한 마리씩. 예. 자, 세 번째. 드라이트리 멤버. 드라이트리 멤버. 정답. 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대박. 자, 다음 곡 주세요. 빨랐어.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정답. 가을 타나마. 정답. 시간과 낙엽. 정답. 와. 자, 삼겹살, 목살. 펑 크게 한 판에 아주. 주제가 뭔가요? 퀴즈 주제. 네. 초성 퀴즈. 잘합니다.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성 퀴즈 내고 있어. 다 보이는데. 자, 하나, 둘, 셋. 셋. 승려! 천고마비. 맞네. 천고마비를 한자로. 하늘 창. 알어. 높을 고. 말마. 살찔 비. 오케이. 맞췄나봐. 찬스 아니에요. 목사. 어디서 테스트했는데? 요리 행동이에요. 오늘 다시. 소리가 ASMR. 이렇게 해봤어요 밖에서? 처음이에요. 저도요. 저는 그 뭐죠? 프라이팬에 소금 가득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것만 해봤는데. 정갈 이렇게 됐는데.
아 껍데기 벗기는 애. 약간 이렇게 있어야겠다. 그냥 뭐 아닌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저 너무 잘 구운 거 아니에요? 스타. 어, 인정 인정. 인정. 어, 나 진짜 요리 재밌나 봐. 대박. 괜찮아요? 와, 살살 녹는다. 네.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나 이건 성공한 것 같아. 맛있어. 이게 겉을 조금 탔는데 속이 확실히 좀 더 야들야들하고. 어, 명량이야. 따라가. 그 사람들 왜 캠핑 하는지 아시겠죠? 네. 캠핑 싫다 하던 사람들도 한번 와보면 이제 캠핑의 맛을 알고 절대 이 매력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출구가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캠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보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지금 고기 굽고 새우 굽느라고 거의 이렇게 반나절을 다 쓴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한 것 같은 기분, 오늘 뭐 재밌게 놀았다 이런 기분도 들고 집도 나와서 이렇게 노니까 재밌고 사람들이 캠핑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엄청 맛있어. 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자 스테이크를 걸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밝아서 그러는데 여기 별 하나 보이죠? 네. 우리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목성. 아, 저게 목성이에요. 제가 드리는 퀴즈는 뭐냐면은 가을철에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구름이 약간 띄어 있긴 한데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이름. 가을? 약간 천고마비와 관련 있어요. 천고마비? 살찐다. 말. 어. 승려. 천칭자리. 말 모양? 흥공자리. 네, 그러면 저. 아, 나는 거. 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 초성 힌트 없나요? 피어. 피어? 유진. 응. 페가수스 자리. 정답. 아, 나는 한국말로 뭐야? 우와. 페가수스. 야, 제작진, 스테이크, 야. 소고기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아, 마지막이야. 소고기를 따냈습니다. 아까 죄송해서 카메라를 잘 못 봤는데, 이제 카메라 정면으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읍시다. 여기에 가을철 대사각형.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말머리. 요 코예요. 그 큰 사각형을 그리는 별자리가 피가수스. 그렇게 고생하러 그냥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쉬지. 근데 왜 여기 와서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좀 센치해진다 할까요? 편안해지면서 또 감성도 좀 풍부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TV 봐요.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고 뭐 딱히 할 거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불 보고 있고 뭐 하늘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자, 두 분 잘 주무셨나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죽을 뻔물 보이네요. 콧물. 집에 가면 뻗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철 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지켜야 캠페인. 캠페인이요? 이거로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로 단어 조합을 해주세요. 이걸로요? 할 수 있지. 응. 없이 뭐 오소서 뭐 이런 거야.
보소서. 아! 아!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잠깐만. 온. 듯. 시. 아니 지금 완전히 거꾸로 놓고 있는데? 어 그래요? 응.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니 온 듯까지 만드네. 아 아니 온 듯 가시 없어서. 없어서. 순사. 짠. 야 제가 여러분을 너무 감동적이셨어요. 네. 저 똑똑하다니까요. 꼭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온 듯이 옷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곳을 사연께 허락해 주신 분이 자 아니 온 듯 가시 없어서. 어 뭔가 불안해지는데. 하게 되면은 어? 선물을 주신대요 선물. 어 진짜요? 네. 선물은 잠시 후에 공개. 네. 어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어때요 진짜? 뿌듯해요. 뿌듯해요. 지민 씨 일어나서 저쪽에 이제 유정란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 잠깐 그러면은 닭 못 만져요 절대. 닭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닭장 안으로. 오. 없잖아. 어 네. 끝. 오 딱 끝. 나갑시다.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유정만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거든요. 닭장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선물해드리세요.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 여섯 개나 잡았어 내가. 훔쳐오는 건가? 미안해. 오 근데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또 비켜주네. 나 끝까지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쪼을 줄 알았어. 나도.